축구 대학농구 유리구 남자부 경기입니다.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. 1번에 이상민, 7번에 박준성, 10번에 배창민, 11번에 장훈영. 성균관대는 지금 현재 전력은 100% 전력이 아닙니다. 네. 네. 점프볼과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. 파란색 유니폼의 조선대학교 그리고 흰색 유니폼의 성균관대학교입니다. 그 블락 당했다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계속 플레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경기 첫 득점은 조선대학교가 가져갑니다. 그런데 선수들이 네. 그 공 주위에서 좀 제대로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윤서 박준호의 콤비 플레이, 박준호 득점 성공. 샤클락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을 던졌죠. 빠른 속공 아웃넘버 상황 2점 레이업 성공. 박준영, 이윤기 아 지금 블락샷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공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가 따냈습니다. 속공 상황 2대2입니다 장훈영 2점 성공. 이윤수 다시 한번 포스트 플레이 빼줬습니다. 석점 올라갑니다. 들어갔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동료들이 잘 도와줘야 되겠죠. 그렇습니다. 더블 클러치도 득점 성공. 그렇습니다. 김동균이 던져봅니다. 아 오. 들어갔습니다. 자신감 있게 점퍼를 성공했네요. 그렇습니다. 이윤수 포스트 플레이, 이윤수 돌아서면서 득점 성공. 올코트 프레싱을 펼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지금도 보면 아 네, 네 지금도 공을 잃어버렸습니다. 신철민 선수가 패스를 하려고 하는데 아, 그게 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? 박준호 석점 네. 꺼칩니다. 대경호가 밖으로 빼줬습니다. 사이드에서 두 점 성공했습니다.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. 공격 리바운드를 지금 조선대학교가 꽤나 잡고 있습니다. 자 아웃넘버 상황 쉽게 두 점 바스켓 카운트. 저럴 때는 그냥 오히려 아웃을 시키는 게 낫겠죠. 그렇습니다. 네. 네, 이상민의 돌파 레이업 도전! 이상민! 자 1쿼터는 이대로 마무리가 네 이대로 마무리가 되네요. 네 조선대학교의 볼로 양팀의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. 박준은 앞쪽에 이윤수 포스트 플레이 다시 빼줬어요. 다시 한번 이윤수 돌아서면서 득점 성공. 네 그래도 예, 저렇게 투지를 보여줍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2점씩 들어가지 않았고 리버 네 결국 따내네요. 이윤수 박준은 성공. 점수 차이가 이제 거의 경기 막판에 이제 뒤집기 힘든 상황이거든요. 네. 아 득점 성공 이상민. 이윤수가 잡아줄 거기 때문에 슛을 던져도 된다. 이런 마인드가 깔리지 않겠습니까? 아 대경호의 석점. 대경호도 공을 네 지금은 따돌렸지만 가로채기 아웃넘버 상황 두 점 득점 성공. 마지막에 마지막 볼으로서 또 서 있기 때문에 석점 정확합니다. 네, 자 김동길이 빼줬고요. 장훈영이 김동균에게 김동균 사이드에서 두 점. 아 오늘 김동균 선수 그래도 이윤기 석점 올라갑니다. 정확합니다. 자 조선대학교 올라가야 돼요. 더블 클러치 성공. 리바운드가 안 되고 있네요. 자 양준우가 앞쪽으로 빼줬고 블락샷. 하지만 이번에도 이윤수 올라가 봅니다. 깔끔하게 들어갑니다. 보여지는 거죠. 예. 박준영 멋진 패스 와이드 오픈 석점 깔끔합니다. 리버스 레이업 득점 성공 박준영. 자 이상민 최인규 석점 들어갑니다. 3점과는 달리 레이업이 좀 유익하네요. 그렇습니다. 지금 페인트 외 2점 멋진 모습.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. 네,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3쿼터 양팀의 3쿼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. 빠르게 돌파에 들어갑니다. 더블 클러치 안쪽으로 조민기 포스트 싸움 이윤수와의 싸움 조민기 네 성공했습니다. 저는 자 석점 던져봅니다. 신철민 꽂힙니다. 네, 실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. 예.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좋죠. 그렇습니다. 힘으로 돌아갑니다. 이윤수가 말씀을 하거든요. 예. 이게 이제 또 이윤수 선수가 스피드에서는 또 자신 있다 보니까 스피드로서 득점도 해줬고요. 네, 공 끊어냈고 쉬운 찬스. 네, 득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. 리바운드 따내는 성균관대학교. 자 아웃넘버 상황 더블 클러치 뒤쪽으로 득점. 보이긴 하죠. 그렇습니다. 네 이번에는 이상민 선수가 보여줘야죠. 그렇죠. 뒤쪽으로 리버스 레이업 득점 빼줬습니다. 사이드에서 오픈 찬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다시 득점. 양팀 다 이제 전반전까지는 33% 똑같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. 네. 아 이번에 들어가네요. 그래도 이제 잘 들었다 그러면 또 안 들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네. 득점 성공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이상민 석점 올라가 봅니다. 적중합니다. 두 점 사이드에서 들어갑니다.
그렇지 또 이번에도 3점 슛입니다. 이윤기 선수가 그런 역할을 좀 최우현 선수 했던 역할을 좀 해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이윤수가 이번에는 성공을 하는군요.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 네 올라가 봅니다. 아 그래도 마지막 득점 성공시켰습니다. 어 조선대학교의 판정승이라고 봐도 무방한 3쿼터였습니다. 그렇죠. 자 이윤기 석점 꽂힙니다. 다시 한번 이상민 올라가 봅니다. 이상민 정확합니다. 다시 한번 밖으로 박지원. 박지원의 미드레인지 정확합니다. 빠른 패스 배창민 공을 흘렸고 이어졌습니다. 신철민 돌아서면서 레이업. 그러면 이제 또 몸도 풀리지 않고 또 호흡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? 이 점을 들어서 지금 조선대학교가 이상 바깥쪽으로 내줬고요. 자 박준성 박준성 돌파이외 슈팅까지 성공. 리바운드 따냈고 다시 한번 신철민 지금 차이까지 쫓아왔네요. 그렇습니다. 이상민 던져봅니다. 이상민 오호! 나 지금 2점 슛입니다. 박준성 직접 들어갑니다. 박준성의 드라이브인 내줬습니다. 패스 좋았고 슈팅 성공. 박준성 직접 드라이브인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로채기. 성균관대학교 아웃넘버 상황 멋진 패스 그리고 마무리해내요. 자 신철민 빼줬습니다. 힘으로 이겨내고 바스켓 카운트. 조선대가 이번에 발굴한 신입생 최고 신입생이다라는 걸 입증을 하려네요. 앞쪽에 쉬운 찬스입니다. 이윤수 여유있게 두 점. 페이크 이후에 패스 내줬고요. 슈팅 오. 득점 성공. 어, 4초 네 이상민의 마지막 슈팅으로 보여집니다.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87대 73으로 종료됐습니다.